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고 또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죽어서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기 싫고 다 천당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 나의 행복과 불행,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영원한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미래와 운명,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심지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모든 것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내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한다면 어떻게, 내 자녀들을 불러놓았을 때 아마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이효세 목사도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도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 꼭 뭐를 말할까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할 겁니다.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이것만은 저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전한 마지막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인도에 있나니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미래, 너의 운명, 행복해질 수도 있고 네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잘하라, 선택을 잘하라고 그렇게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내가 행복하게 될지 불행하게 될지 이것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뭘 선택을 잘해야 되냐, 종교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믿을까, 이것을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과 미래와 행복을 좌우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하는 이 종교 신앙의 선택이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어떤 종교,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종교를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교를, 그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종교, 이런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종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종교.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런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전에 다섯 번이나 결혼하고 이제는 여섯 번째 남자와 결혼도 안 하고 동거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남으로 여러분 참된 만족, 목마르지 않는 그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오직 여러분은 기독교,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분,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우리 영혼을 멸망에 이르러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와 그리고 내 인생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나의 영원한 운명,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겠죠. 첫 번째가 뭐를,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믿을까, 어떤 대상을 믿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교회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7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만 개의 교회가 전부 다 올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막 지탄을 합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도 있습니다. 바른 교회도 있고 바르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그런 교회를 여러분 잘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단교회, 신천지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문제가 됐다, 또 이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JMS나 통일교나
이런 있잖아요. 이상한 교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에 빠진 젊은이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도 그만두고 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가정을 팽개치고 자녀를 남편을 버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막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그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야 될 그런 이 그 아내가 거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남편도 자녀도 버리고 거기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몇 년 한 십 몇 년 전에 나주의 어떤 철도 공무원인 그 사람의 아내가 이제 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나주에다 교회를 하나 세웠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신천지에 빠진 분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아무리 목사님 거기 목사님 설득을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 남편하고 해가지고 저한테 그 신천지에 빠진 젊은 이 그 분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분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그 친정도 다 정통적인 기독교를 다니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근데 여기서 듣고 이제 목사님 가서 이번 주부터 신천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나주에가 신천지가 없고 광주에만 있었는데 광주에 베드로 지파라고 엄청 큰 지파가 있죠. 근데 이 시간이 되니까 광주에 있는 신천지 거기 베드로 지파에서 봉고차가 온 거예요. 이 승합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남편과 아이를 그 젖먹이 아이를 놔두고 있잖아요. 신도 안 신고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예 그 부모님이고 시댁이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소용없네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 건 그들도 뭐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여러분 구원자라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데 빠져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 거기에 가서 세뇌되고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잘못된 교회에 빠진 결과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선택을 잘해야 구원받지, 잘못하면 이단교회 이런 데 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교회 선택, 아니 신앙의 선택, 종교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교회의 선택을 여러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선택을 잘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어떤 교회인가 올바른 교회인가 이걸 보고 선택을 하면은 이 기독교의 역사성과 전통을 인정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걸 봐야 돼요.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전도관이라든가 이런 안상 하나님의 교회라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뭐냐면 기독교의 역사성과 전통을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의 교주가 어느 날 신령한 무슨 계시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뭔가 그런 교리, 새로운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교회만 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완성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런 성경을 기록한 이런 성경과 비슷한 걸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66권을 정경으로 선택해서 하나의 성경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검증과 또 고찰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성경이 완성되고, 근데 성경의 몰몬경, 그 다음에 무슨 통일교 원리강론, 그리고 이 이만희의 무슨 계시록의 실상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것은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교회 선택의 기준은 바로 기독교의 역사성과 전통을 인정하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믿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뭐냐?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축자 영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탄생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죽은 자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믿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 근데 이들은 뭐를?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여호와의 아니 신천지도 어떻게 부활한 죽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영혼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부활체로 영생체로 변화돼가지고 이 땅에서 영혼이 산다고 해요.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교리.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 들었지만 23만 명 정도가 정애원으로 되어 있고 10만 명 정도가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30몇만 명이 신천지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나왔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거기다 다 바쳐서 이만이라는 한 사람의 꼬봉이 돼가지고 맹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실 그 경기장에 몇만 명 들어간 데서 평화축전이라는 거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걸레를 차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 대학배트에서 여러분 마스게임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집단이, 이게 여러분 온전한 집단입니까?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진 사람은 가정이 망쳐집니다. 신앙생활 못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열심히 있는 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신앙은 보수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 교인가, 보수적이고 신본주의 교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인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교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인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교회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하면, 아, 우리 누가 거기 목사니까, 우리 뭐 누가 거기 장로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선택하면 안 돼. 반드시 기독교 역사성과 전통을 인정하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믿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신본주의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미래와 행복한 인생, 축복된 삶,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잘 선택했는, 누구와 살 것인가, 배우자 선택을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진짜로 믿었으면 구원받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결혼을 잘못하면, 배우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결혼을 하면 결코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신 행복의 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낙원이었어요. 이 에덴이란 말은 낙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었어요. 그래도 인간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이 이루어져.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는 독신으로 혼자 살겠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인생이 행복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어도 가정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배우자를 잘못 만나는 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좋은 배우자를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 이삭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그 아내 신부감을 데려올 때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몰라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롯이 잡혀갔는데 그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그런 종들만 해서 군인들만 318명이요 그러면 그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족장들 가운데 권세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또 이쁜 그런 규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의 그 신부 며느리감을 가나안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데려오지 않고 어디로요? 자기 종을 멀리 옛날에 자기가 살던 하란 땅으로 보내요. 어마어마한 거기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가지고 오면 리브가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기 아들이 믿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종을 그리 멀리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부감을 구해온 걸, 리브가를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아니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서 배우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잖아요. 나중에 굉장히 불행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애굽의 이 세계를 그때 통치하던 애굽의 이 바로의 딸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려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해서 솔로몬 버금가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왜 그 가정이 다 자녀들 나중에 죽게 되고 집안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냐, 그러면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아내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맞이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위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야 돼. 배우자 선택을 위한 첫 번째 기준은 뭔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매들 가운데 저는 다 필요 없고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 좋아도 다른 게 또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배우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보다도 외모나 그 사람의 직장이나 학벌이나 경제적이나 가문이나 성품이나 이런 걸 보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 결혼은 실패하고 불행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를 30몇 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절대로 믿음이 없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하면은 행복하지 못해. 왜 그러냐?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인생관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리고 세계관이 틀려.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자꾸 의견이 틀어져. 가치관이 틀리고 세계관이 틀리고 인생관이 틀리면은 처음에 좋았던 사람도 계속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식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처음에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던 사람들이.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하겠어요?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쟁기질할 소가 어떻게 해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요. 옛날 저도 이제 예전에 쟁기질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쟁기질하는 게 틀려요. 멍에 하나를 소 두 마리 한 결이라고 하는데 두 마리가 이걸 쟁기를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소 두 마리가 이 쟁기를 멍에를 메고 같이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데. 아니, 한 놈은 이런 쪽으로 가, 하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쟁기질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인생에 멍에를 메? 그래가지고 같이 가정생활 한다? 여러분, 되겠어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이쪽으로 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안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하려 이게 맞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겠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때? 어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빛과 어둠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융화될 수가 없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이건 사탄을 말해요. 예. 그리고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우리하고 어떻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 막 너무 멋있게 생겼대. 너무 이쁘게 생겼대. 아니면 직장이 너무 좋아서 가문이 너무 좋아서 학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불행의 그런 어떤 무덤을 파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우자 선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배우자 선택을 자는 첫 번째 조건이 말하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매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데 뭐냐면은 형제들이 많고 자매들이 적으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때요? 가면은 큰 교회들이 노처녀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형제들은 없어 있게. 왜? 여자들이 보통 예수님을 많이 믿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반대 상황인데 그럼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막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한 그런 자매님들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막 여기저기서 이제 중매가 들어오겠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중매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그 형제는 아직 안 믿지만 그 청년은 안 믿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너무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각자예요. 절대 그런 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 행복한 결혼, 축복된 인생을 위한 배우자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뭐냐? 비전과 사명이에요. 자, 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이 비전과 사명, 하나님 주신 이제 사명이에요. 이것이 일치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목회를 못한 분들이 있어. 중간에 사모님하고 이혼한 분도 있어, 목사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근데 사모님은 그 사명이 전혀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좀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직장사는 나는 원래 사명자, 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니까 나는 절대 사모 못한다.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나하고 이혼해라. 그래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왜? 도저히 그건 자기는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과 비전 이게 일치돼야지 처음에 사랑했어도 사명이 틀리고 서로 꿈과 이런 비전이 다르면요 절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행복한 결혼 축복된 인생을 위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성품, 사람 됨됨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건강한가, 또 그 사람의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또 그리고 이제 더 실제적으로 직장이나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자매님들은, 여기 청년 자매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처녀 이 자매님들은 뭐냐면 믿는 집으로, 시부모님이 믿는 집으로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자, 아, 이제 내가 어떤 형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부모님이 안 믿어. 안 믿는데 이제 며느리잖아요, 내가. 그럼 며느리인데 제삿날 무슨 이럴 때 있잖아요. 야, 너 그 마누라 오락이라 딱 그래, 부모님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안 갈 수 있어요? 안 가면 이제 집안에서 뭐 특히 유교적인 집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데서 만약에 며느리가 와서 제사 음식 만들고 이렇게 시제 음식 만들었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난리 나.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편안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 자매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집으로 시집 가게 되려고, 그냥 믿음 좋은 형제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시댁이 또 좀 여러분 어때요? 더 잘 살거나 또 이렇게 시부모님이 강한 분이면 어때요?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때요? 최소한 뭐 이런 거 할 때 오라 하는데 안 온다 그러면 어때요? 집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어때요? 너희들은 뭐 유산이고 뭐고 일절 그런 거 없다. 막 난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이호세 목사도 예수님 안 믿었는데 제 아들이 결혼해갖고 며느리 제사 지내는데 오라 하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 이거 결혼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인생, 그리고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누구와 살 것인가? 배우자 선택이 중요해. 여러분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 왜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리고 에서가 실패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나요. 이스마엘이나 에서는요 거기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아버지요. 근데 이스마엘은 누가 그냥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믿는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했지만 이 에서는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그게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뭐 외모, 학벌, 경제력 다른 거 어떤 건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미쳤는지 먹이를 매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사탄이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없고 이거는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믿는다 하면은 무조건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됩니까? 안 되죠. 비전과 사명이 같은지 그리고 성품을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건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이라든가 뭐 집안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장래성 이런 걸 이제 보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인생 축복된 삶을 위해 나의 미래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있네. 여러분 직업 선택 직장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져요. 또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갔네.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는 일이 직업이 또는 직장에 들어간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쉽게 하던 직업을 금방 때려치고 다른 직업으로 직업을 바꾸고 다니던 직장을 그냥 사표 내고 금방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자기 적성에도 맞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대학 보내고 진로 결정할 때 보면요 이 아이의 적성이라든가 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요 막 무조건 명문대 가거나 아니면 누가 들으니까 어디에 취직 잘 된다더라 좋은 과 막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학 다니면서 막 갈등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만두라 하게요. 평생을 후회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살지 말고 그만두라. 그리고 전과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전과가 안 되면은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가든지 너의 적성에 맞는 걸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성취감과 그리고 잘할 수 있고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맞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이걸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복한 인생을 못 살아. 잘하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 직장을 선택할 때 적성에 맞는가 두 번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업, 직장인가 봐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 못하는 이런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이제 어떤 직업을 막 말했지만 그 간호사 가운데서 병원에 근무해서 3교대로 막 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경찰관 하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왜? 뭐 이게 막 이렇게 딱 주일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거기에 근무 일지에 따라 쫙 돌아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 기간이면 괜찮은데 평생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주일날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쉬는 날 같이 쉬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은 퇴근해 오는데 아내는 출근하고 또 아내는 퇴근해 오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이렇게 하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업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장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이거를 내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이런 것보다 뭘 보냐 얼마나 취직이 잘 되고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이런 거 보고 월급 많이 준다 하면 신앙생활 좀 하기 힘들어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런 간호대학을 다니는 청년들한테는 미리미리 그런 걸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해서 빨리 공무원 준비 간호직이라든가 뭐 보건직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직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제 직장 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그래 또 남편이 같이 쉬는 날 쉬고 또 같이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교회로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도 장사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계속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합니까? 그리고 봉사하려다 교회 와서 물질로는 헌신할 수 있으면 봉사 제대로 못하고 안식이 거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결정돼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여기 청년들은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직업선택, 직장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앞으로 진로를 그런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은 너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직장이나 직업을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는 장래성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성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삼성에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사무직이 어떻게 됩니까? 40대 아니면 50, 많이 가면 50대 초반이면은 다 그만두라고요. 몇 명 안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삼성 들어갔다고 LG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옷 벗어야 돼. 그러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확실하고 이런 안정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것도 멀리 내다보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미래, 나의 인생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느냐, 세 번째 누구와 살 것이냐, 배우자 선택, 네 번째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서 살 것이냐, 이 거주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거의 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란 땅에 살다가 같이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어디로 왔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 기근이 들었을 때 또 애굽으로 같이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가나안 땅에 왔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고 롯은 여러분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됐어요. 실패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이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았는데 나중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나오다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두 사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불과 여왕으로 타 죽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아버지하고 나와서 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이 못된 거를 보고 배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얼마나 퍼마셔가지고 아버지가 정신을 잃으니까 이 딸들이 차례로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르단 지금 그게 뭐냐면은 이런 롯의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움. 지금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러면 왜 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축복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고 왜 한 사람은 이렇게 그 쌓아놨던 부와 재물이 다 소돔과 고모라성 불탈 때 잿더미로 변하고 아내는 소금기둥들 두 딸은 폐류나가 되고 두 사이는 불에 타 죽고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나요? 자, 가나안 땅에 살 때 너무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너하고 같이 살게 둘이 살게 너무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데 부족하고 자꾸 막 다툼이 생기니까 이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기도를 해봐야 될 거야. 기도도 안 해보고 있잖아. 딱 보니까 저기 보니까 요단강 있고 막 물이 엄청 많아. 아, 저기 가면 양과 소와 이런 거 목축업을 하기 너무 좋고 사업이 잘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로 갔어.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 갔어.
여러분 출세도 했어요. 저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냐? 교회가 없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이 없어요. 그래 결국 어때요? 나중에 돈보다 더 귀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그 집안이 다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모든 싸는 게 재떼미로 변하고 자기 자녀들도 다 구원하지 못하고 아내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어디로 이사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이 롯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로 갔냐면 여기 못 살겠다 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우상을 숨기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어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다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그 가운데 한 명 룻이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더니 그 가정이 다시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멀리 이사를 갔네. 거기서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오고 불행한 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우리 이사를 할 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에 이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사를 하고 거주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있는가, 내가 거기 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업만 크게 할 수 있는, 아 누가 거기 오면은 내가 사업체 하나 줄 테니까 오라고 이래갖고 가면 안 돼요. 내가 거기 가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는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뭐 여러분 목포에서 이사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꿈의 교회에서 멀리 가지 마세요. 이제 우스운 얘기 같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여기 성도님들이 이사 갈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기 남학에도 막 아파트를 거기 동부에서가 많이 지었죠. 몇천 세대.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 옆에서 사는 거하고, 성경에 보면 교회 가까이 사는 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봐요. 자, 여기 뭐 여기 골드크레스나 여기 가까운 데 살다가 저기 남학의 어떤 동부 거기 뭐 아파트 이런 데로 가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골드크레스 사는 사람들은 차도 안 타고 그냥 걸어서 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 언제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밤에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올 수 있고 언제 언제 와서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저기 남학이나 어디 저기 끝에까지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 올라오면 어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걸려. 차량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교회하고 여러분 어때요?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돼요. 멀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내가 멀리 이사 가도 차로 내가 열심히 와야 되겠다 이런데요, 막상 이사 가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 다니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러 가야지 이제라도 이렇게 되죠. 내가 이제 웃은 얘기하는, 어디 김지훈 집사님 어디 있어요? 지훈 집사 오늘 뭐 주일학교 뭐 하나? 아, 박병규 집사님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구만.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여기 골드크레스트 지어져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그때 프리미엄 막 붙고 그럴 때인데 와가지고 저쪽에 이제 가빠 있는 데 살았는데 여기로 이사 올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남편은 별로 그때 마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와가지고요. 아, 목사님 오늘 남편하고 집 보러 가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구경 간다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박병규 집사님 사인을 해버렸어. 구경 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랬다. 진짜인지 어쩐지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김준 집사님 그런 남편이 내가 좀 정신없이 갑자기 이거 해가지고 뭐 홀린 것처럼 사인을 했다고 그랬대. 근데 이사 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사 와서 살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셋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집이 이제 비좁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정말 이사 잘하다. 근데 내가 이제 가끔 보면은 우리 그 박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 넓은 주차장에서 같이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뭐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으로는 빨리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겠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의 미래와 운명, 행복과 불행,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다섯 가지 선택이 뭐냐?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종교를 가지?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가? 교회 선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 배우자 선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이에요. 금성, 지금은 LG죠. 옛날에 금성이 가진 제품 선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어때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운명,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절대 조급하게만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꼭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말씀에 맞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에 그러지,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말씀대로 안 하면은 야 믿지 않는 자고 결혼하지 마 했는데, 아니 나는 어떤 자매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집에 시집가가지고 그 집을 다 선교사로 가서 그 집을 구원하겠다고. 너 아니어도 구원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절대 그 집에 가지 마라. 왜 네가 그 고생을 하려고 하냐? 내가 그러거든요. 왜? 선교사로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간다고 모르지만 왜 그 집에, 안 믿는 집에 선교사로 가려고 해?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그리고 우리가 꼭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분별해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결혼 문제, 여러분 또 직장에 들어가는 직업을 갖는 거, 또 교회 선택, 이사한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리더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과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고, 꼭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제 이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는데도 육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자,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사망이에요. 절대로 잘 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해야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꼭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 행복과 불행,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이 꼭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